이번 주 전자유권 코딩은 에피소드 73번부터 해서 대략 한 90번 정도까지 진행을 할 걸로 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3번부터 90번 정도 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이에요. 우리 개발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로 코딩할 내용들은 회계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합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개발자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주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여권 시스템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전자여권 시스템의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시스템이 동작하는 트리거가 되는 이벤트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시점이에요. 항공권 구매, 항공권 구매가 바로 전자여권 시스템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 되고,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면 그 사실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요. 에 반영되고, 그에 대해서 국세청에도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그에 대해서 항공이죠. 공항이죠. 공항. 공항과 그리고 이민국 법무부죠. 법무부. 그리고 요즘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승객들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이제 건강 진단에 관한 정보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공권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1초 이내에 0.1초 이내에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구성해요. 0.1초 이내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국세청에 세금이 또 납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기존의 우리의 시스템, 회계라는 것과 세무와 회계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기존의 기존 세무 그리고 회계 두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시스템, 우리가 작성하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존 세무 회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도 개발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분야를 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회계의 원칙은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 둘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상식에 준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로 나누는데,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할 때,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현금주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올 때, 올때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계 장부에 언제든지 작성을 합니다만은 현금이 들어올 때 이익을 인식을 하는, 이익이라고 하면 수익이네요.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은 수익을 인식. 수익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익을 수익을 인식하는. 수익의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서 짜장면 한 그릇을 팔았다. 그러면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에 의하면은 짜장면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만, 현금주의는 외상이잖아요. 외상으로 팔은 거니까 현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언제 쓰느냐니까 기업 회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현금주의 회계 방식은 어디 쓰느냐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바로 세무서에서 하는 게 국세청이죠. 국세청에서 하는 게이 현금주의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를 다 처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공인회계사들이에요.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죠.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회계감사이고,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공인회계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PA라고 표현해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입니다. 그리고 현금주의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는 것은 이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정리된
회계 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세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무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tax accountant라고 얘기를 해요. TA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의 원칙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비용 대비 효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기록할 만한 장부에 기록, 그리고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만 있는 사건. 여기 회계 용어에서는 거래라고 하죠. 거래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이 가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죠? 인건비,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지. 내가 오늘 뭐 이쑤시개를 한 통 샀다. 150원 썼다. 그 150원을 회계장부에 기록할 것인가? 그 150원을 회계장부에 기록함으로써 얻는 효용과 150원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인건비를 서로 비교해서 비용이 효용보다 더 크면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 대비 효용의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경제학적 용어인데 어떤 의미냐니까 모든 시장 참가자, 시장 참가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왕이면은 싼 걸 사고, 이왕이면 품질이 좋은 것을 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참가자는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안다는 거죠. 시장이나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장과 상품.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완전 시장 가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게 가설인 이유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사람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사람이 이 땅 이 시구상에 있는 모든 짜장면들의 품질을 다 알고 있고 가격을 비교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학적 이론들을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전자여권 시스템이죠. 전자여권 시스템은 실시간 회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거래가 발생하는 순간, 이 순간이죠. 항공권을 구매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이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뭐예요? 이해당사자의 장부에 그 사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0.001초, 0.1초.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1초 이내에 반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주의 원칙과 현금주의 원칙,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는 시점과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회계 원칙과는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구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 이쑤시개 한 통을 팔았을 때 내가 수익이 100원이다, 수입을 100원 받았다, 100원을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 그걸 기록할 만한 인건비를 지출할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거는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우리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시장 가설 역시도 사람은 모든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드는 전자여권 시스템이 만약에 대중화되고 보편적인 표준으로 사용된다면 모든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다 귀결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기존의 회계 시스템이나 기존의 세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회계 시스템과 세무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게 국가통합회계와 그리고 반자동 구체성입니다. 예. 요 이론을 여러분들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것들 이해를 하시고 요것과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전자여권 시스템의 차이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들, 코드가 엄청나게 또 많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이걸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먼저 한마디 좀 부연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시스템이 어떤 의미, 기술적으로 일하는 것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세무사가 15,000명 전후고
회계사는 2만 명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도 2만 명인데 왜 변호사를 넣느냐니까 변호사는 세무사 사격이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요 세무 업무를 많이 봐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써서 일을 하죠. 그죠? 문제가 좀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리고 국세청의 직원이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만 명, 7만 5천 명이죠. 7만 5천 명이 지금 전문직이 우리나라의 회계 기업의 회계, 기업 회계를 담당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담당하죠. 그리고 세무회계, 세무사가 담당하고 그리고 세무세가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국세청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꼽사리 끼어서 약간 뭐 좀 하고 빈대 붙이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숟가락 올리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죠. 그렇죠? 이 7만 5천 명이 하고 있는 일을 개발자 10명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 10명이 할 수 있다는 현실상의 현실적인 증거가 바로 이번 주에 코딩합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딩하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7만 5천 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개발자 10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번 주에 거의 아마 90%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국세청 자동화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반자동 국세청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통합재무제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을 이번 주에 다 코딩을 합니다. 두 프로젝트 이번 주에 두 프로젝트 얘들입니다. 프로토타입을 구성, 프로토타입을 코딩. 대략 한 90% 정도 코딩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많이 코딩을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그럼 국가통합재무제표가 무엇인지, 국세청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당장 보시면 국세청 직원 2만 명과 회계 세무사 1만 5천 명이잖아요. 3만 5천 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변호사들까지 해서 대략 4, 5만 명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이에요. 그러니까 4, 5만 명의 기존 전문직 역할을 대신할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국가통합재무제표는 지금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입니다. 공인회계사 직종이 대략 지금 한 2만 명이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어요. 요 2만 명이 하고 있는 업무죠. 그죠?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해서 당장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가능성을 평가해보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이걸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의미라는 거. 그 점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분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당장 뭐 몇 달 만에 완성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기술적으로 과연 얼마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할 만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낼 겁니다.